자, 선배님 단호입니다. 단호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 2차 시험도 치십시오. 아, 오늘이었어요? 아, 오, 큰일이네. 시작하겠습니다. Our. Hour야 이게? Or. Hour? Our. Hour 맞죠? Hour입니까? 자, 낚였다. hour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관계 있는 말들, 뭐 얘랑 관계 있는 영어 단어 좀두개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하고 뭐가 있어? 위랑 위랑. 아 us 얘는 무슨 격? 누가다. We are happy 할때 쓰는 주격이라고. 문장의 주어. 얘는 무슨 격? us는? us 맛있어 에이 목적격. 그들은 좋아합니다. They like. Like 우리들을. 목적격.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 뭐이지? 소유격. 소유격. 누구의라는 질문에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야? 누구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 whose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입니다. 소유격의 특징은 뒤에 우리들의 책, 우리들의 책, our book, 우리들의 집, Our house. our house. 우리들의 교실, Our our classroom, classroom. 우리들의 학교, Our school. school, classroom, book, 전부 다 무슨 씨야? 거시니까 무슨 씨야? 이름. 이름 씨, 소유격 뒤에는 이름 씨, 이제 중학생이니까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클리 클라클리라고 해요, 발음이? 아니 quickly Quickly. 퀵클리 무슨 클라클리야, 클라클리는. 어떻게 써요? 큐유아 잠시만요 아 아이 클라크 CK 클라클 L와 무슨 클라클리야, 퀵클리라니까. 네. 클라클리니까, 퀵클리라니까요.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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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에 퀵클리 뜻이 뭐였어요? Quickly. 빨리. 빨리, 급하게. 무슨 시에 이거? 빨리 급하게. 뜻을 알면 무슨 시인지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시예요? 왔다. 어찌시네요. 어찌 갖다 주세요? 짜장면 어찌 갖다 주세요? 빨리. 빨리 어찌 어떤 갖다 줍니까? 어찌 갖다 줍니까? 어찌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세 가지. 네 가지 질문에 네. 대한 대답. 뭐? When, where, how, How, why. why? 하는 일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네. 세 가지가 뭔데? 하는 일세 가지가 뭐냐고. 어찌 어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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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를 만든다. 오케이. 네, 아, be good for. Be good for. Be good for. 헤이, 헬스네요. 헬스. 읽어보세요. Walking, Walking. walk, 아, walk,
Walking is good for health. Walking is good for health. 쓰실 거예요. 아, 걷는 것은 운동이 좋은 것? 헬스의 뜻은 것이다. 뭐예요? 건강. 건강이 좋은 것이다. Be good for가 무슨 뜻이에요? Be good for 뭐뭐에 이롭다. 뭐뭐에 이롭다. 뭐뭐에 좋다. 걷는 것은 이롭다.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걷기는 건강에 좋아요. Walking is good for health. Be good for는 이렇게 쓴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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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lou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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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어떤? 뜻이 뭐니까?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야, 잘 안 들려. 좀 큰 소리로 말해줘. 이러겠네, 그치? 그럼 어떤 말해줘예요? 어찌 말해줘예요? 아, 어떻게? 어떻게가 어찌인데요? 어떻게 하고 어찌는 똑같은 말이라고요. 상태야, 방법이야. 어떠한 시예요? 어찌 시예요? 어찌 말해달랍니까? 어떤 말해달랍니까? 큰 소리로 말해달라 그러면 잘 안 들리니까. 어? 상태를 말한 겁니까? 방법을 말한 겁니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말하는 상태를 말한, 말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한 겁니까? 큰 소리로 말해달라는 거. 아, 뭐라고요? 상태. 아, 말하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상태가 큰 소리인 상태인 모양이죠? 방법이군요. 어? 그래서 무슨 시냐고요? 아, 어? 어찌? 아니, 큰 소리로란 뜻이라며. 네. 어, 끌려오지 말고, 선생님 말에 끌려오지 말고요. 큰 소리로란 뜻이니까 이게 무슨 시예요? 이름씨입니까? 하다씨입니까? 어떤씨입니까? 어찌씨입니까? 앞제비씨입니까? 양념씨입니까? 어떤. 어? 그러면 큰 소리로 라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런 문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말해라 잘 안 들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잘 안 들려. 큰 소리로 말해. 그러면 말하다 이거 무슨 시야? 말하다. 그럼 지금 어찌하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하답니까? 어찌하, 어찌 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말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어찌. 그럼 이게 무슨 시겠냐고요? 어찌시. 어, 어찌시 중학교 가면 뭐라고 배운다고요? 오늘 답답한 놈들 많네. 뭐라고 하지? 부사라고요. 형용사가 아니고. 어? 이제 중학교 가면 형용사, 명사, 동사 이런 말 한대요. 부사, 전치사 이런 말 한대요. 조동사 이런 말 한대요. 어? 접속사 이런 말 배운대요. 어? 얘 그동안 무슨 시라고 배웠어 이거? 형용사. 어떤 시? 얘는 어디 시? 얘는 하다 시? 얘는 아 이름 시? 명. 네. 얘는 전치시? 전치사? 앞제비? 네? 네. 라우드는 무슨 뜻일까요? 소리. 소리예요? 아. 소리가 큰 이런 뜻이야. 네. 라우드의 뜻이 이런 뜻이면 뜻을 알면 내가 시도 알 수 있다고 했어. 라우드는 무슨 뜻일까? 어떤? 목소리가 영어로 뭐예요? 목소리? Voice. Voice.
그럼 loud voice 하면 뭘까요? 목소리가 큰. 그러면 얘 무슨 시겠어요? 어찌 목소리입니까? 어떤 어떤 목소리입니까? 목소리? 좀 생각해보고 답하세요. 예. 어찌 목소리라고 합니까? 어? 아니요. Loud voice. 큰 목소리래, 큰 목소리. 네. 어떤 목소리? 큰 목소리. 내가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냐? 무슨 시에 뭘 갖다 붙이면? 무슨 시에 뭘 갖다 붙이면? 어떤 시?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를 붙이면? 무슨 시가 될 수도 있다?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중학교 때 배울 거. 아까 전에 급하게 배웠어. 급하게가 영어로 뭐였어? 급하게 퀵클리. 급하게. 그럼 quickly가 있다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야, 지금. 퀵이 있다는 얘기겠네. 어? 퀵의 뜻은 뭘까, 그럼? 퀵의 뜻은 퀵클리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 되고 ly 됐으니까 무슨 시 됐다는 거이두 가지를 가지고 퀵의 뜻을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퀵클리 뜻이 뭐였어? 빠르게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시에 뭘 붙이면 이 빠르게란 뜻이니까 뜻을 알면 시도 알수 있다고 그랬어 무슨 시야 이거 멋지. 그러면 지금은 퀵은 퀵클리에 ly 뗐어. 그럼 무슨 시 됐단 얘기야? 그러면 퀵의 뜻이 뭐겠어? 퀵 서비스가 뭐야, 그러면? 빠른 서비스.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된다.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고충일 될 놈이 이런 기초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 그다음 아, 오, 어, 모릅니까? 어스페은 기억은 나는데. 뭐 하나 모를 수도 있겠지. 응. 아, 스펠은 기억난다고요? 네. 스펠은 뭔데? 페이지요? 응. ESE 아, EXE 얼 CAI SE 그 무슨 소리 낼 거? size 얘는 그럼 다 합치면 exercise 뭐라고요? exercise Exercise. 아 exercise Exercise. exercise 스펠 기억나면 당연히 읽을 줄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Exercise. Exercise. 나 Long. 뭐라고요? Love. Love? 쓰기는 어떻게 씁니까? L. 잠시만요. AUH. G. HGO고요. GH. 그래서 소리는 No. lef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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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 Laugh. 됐습니까? 네. 오케이, 채빈이 불규칙 2차도 치셔야죠, 오늘. 불규칙 2차. 원래 중요한 거 라이. 빠뜨리고 라이. 와. 라이.
너 그렇게 해갖고 중1 올라갔고 뭐 꺾이는 마음으로 중1 올라가서 뭐 어쩌실라고? 어? 어쩌실라고? Lie. 그 feel good. 네, 안녕하세요. feel good. next time. next time. okay. 스펠링 B-R-E-A 뭐? B? B? 뭐? B B? R-E-A E-A 아아아 B? 이거? 아니요 브레드? 빵? 아니요 뭐 하나 정도 모를 수도 있지. 네, 조이. 시끄럽고요. 네 할 거나 하세요. 오지랖 씨. 얘 두 가지 뜻 얘기하면 되겠네. 하는 것 하는 중이. Doing. 여기. 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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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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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웃다 뒤에다가 TER 붙이면 되겠네. 아. Laughter. Laughter. 아닙니까 이게? Laugh, laughter. Laughter. 어, laugh는 하다시, laughter는 이름시. 네. Laughter. Fifteen. 꼭 이 부분을 세게 읽어줘야 돼. 15. 50은 뭐야? 네. 50. 50. 얘는 이 부분을 세게 읽어야 되고 얘는 여기를 세게 읽어야 돼. 15.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꼭. 40. 아, 이게 40야? 아, 뭐래? 20. 얘는 여기를 세게 1번이야, 2번이야 세게 읽을 부분. 1번. 그래서 20. 20. 20. 20. 21. 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네. St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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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 minutes. 예,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빠졌는데요. For fifteen to twenty minutes. For 15 to 20 minutes. For 15 to 20 minutes. For 15 to 20 minutes. 됐습니까? 네. Mint. Meat. 민트가 아니고요. 민트는 민트. 초콜릿이나 살때 사시고요.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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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ime. 네. All time. All time이라고 이게? 항상이라고 이게? 아, all day. All day. All day. 깜짝이야.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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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te made. Get up. Get up. Get up. Get up.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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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alth. 아, 숨 쉬다. 아,
뭐겠습니까, 얘도? 잠시만요. SH로 시작하지 않나요? 몰라요. 아니. Shoulder. 그게 어깨입니다. 아. Shoulder. 오. 저거 중학교고요. 처음이고요. 아닐걸? 아닌데요. 초등학교 건데요. 혹시 왜 하고 있죠? 할 거 다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 조용해 너 오지랖 씨 아씨 숨 쉬다 지 안다고 막 얘기하고 있어 이 자식이?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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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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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대장? 하다 시 대장 together. toge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얘 뜻이 뭐였는데? 함께. 얘가 들어가는 아무 말이나 지어내 봐 문장으로. 우리 함께 거기에 가자. 왜냐면 이게 내가 지금 얘가 무슨 씨인지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내가 어떤 단어의 씨를 물어보면 얘 첫 번째 해야 될 일, 얘 뜻이 뭔지 생각하기. 두 번째, 얘가 들어가 있는 우리말 문장을 생각하기. 세 번째,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시야? 어떤 시? 어찌 시죠? 어찌 시? 어떤 과자야?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상태? 아, 우리는 함께 상태구나. 우리는 어떤 상태야? 함께 상태, 함께. 어떻게 가자, 어떻게 가자고 그러자, 어떻게. 네. 가는 방법이잖아. 네. 솔직히 어떤 시하고 어찌 시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부족해 보입니다. 부사와 형용사와 구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단어 시험 잘 치시고요. 구규칙 동사 시험도 잘 치세요.